안녕하세요. 포톡입니다. 오늘은 주말에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인사동에 있는 박물관은 살아있다입니다. 우리 큰딸이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요. 여기 일단 뭐 주차가 가능합니다. 근데 무조건 유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예, 우리 와이프 사진 나오는 거 싫어하는데 제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뭐 기찻길을 묘사한 곳도 있고요. 아이들이 같이 뛰어놀기엔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. 근데 저 휴가철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예, 여기가 아이들이 뭐 거울방 같은 건데요. 뭐 신나게 그냥 뛰어놀고 있습니다. 아이들이 막 거울이 확대되면서 뭐 수십 몇 개가 막 왔다 갔다 하네요. 아우 어지러워. 아이고. 여러 가지 컨셉으로 나눠 있었는데요. 여기는 이제 동물들이랑 이런 그림이 있어가지고요. 동물들하고 이제 트릭 아트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코끼리도 있고 뭐 사슴도 있고 뭐 저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. 아 여기가 참 이뻤는데 여기가 이제 카페를 이렇게 그렸어요. 그래서 카페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마티스터도 해보고 또 화장실도 가보고 뭐 여기는 추억의 팝송 댄스 타임. 아주 그냥 신났네요 둘이. 아이고 우리 둘째 딸이 여기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해가지고 갔는데 아이고 너무 재밌게 놀더라고요. 착시 효과를 통해서 슈퍼맨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. 아이들이 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슈퍼맨 S가 가슴팍에 안 오고 약간 좀 배에 와서 좀 웃겼습니다. 여기는 뭐 다 형광으로 바꿔줘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. 하얀색은 죄다 형광으로 바뀌는 그런 공간입니다. 2를 하면 그냥 2에서 그냥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형광색이 나오고요. 하얀색은 막 형광색으로 바뀌니까 아이들이 무척이나 재밌어. 아유 갑자기 또 흉한 사람이 하나 나왔네요. 나머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트릭아트 사진에서 찍었던 거 사진 업로드 하면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해요. 우리 첫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돼 있고 또 뭐 연인들이 찾아가더라도 아주 뭐 좋은 데이트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입구는 생각보다 붐볐는데 안에가 그래도 좀 넓어서 그런지 뭐 사진 찍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. 뭐 저는 뭐 아빠 사진 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사진 없습니다. 아이들만 찍어주고. 이것도 참 재밌어요. 강아지. 당대 최고의 히어로들이 또 왕비님 모신다고 이렇게 높죠? 엎드려 했네요. 이상 박물관은 살아있다 마치겠습니다.